막 햄버거가 아니에요? 햄버거?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5가지는 처음 들어봤는데 외국에는 뭐 외국에는 많이 번역했다 그러더라고. 5가지 버거 앤 프라이즈다. 프라이즈가 버거만큼 중요한 메뉴라고. 저 완전 완벽하게 원하는 감자튀김이에요. 깜짝 놀랐죠. 저희는 이제 감자를 처음에 먹고서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식감과 맛이었기 때문에 꼭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세요? 네, 되게 기대되고 하고 있어요. 인터넷 유명해가지고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작년에. 10시 반인데요. 저번에 늦게 왔다가 실패해가지고 새벽 5시에 도착했어요. Ooh, I got here at 5:20 in the morning. It was a long wait, but I'm sure that it's going to be worth it.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5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Five Guys도 먹어봤는데 완전 똑같아요. 이제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운 날씨에도 서서 웨이팅까지 해주시고 하시는 걸 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감자튀김이 조금 기억에 남아요. 파이브가이즈가 여기 햄버거 맛집이라서 햄버거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감자튀김 하나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갑자기 감자튀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 감자튀김에서 감자 맛이 나더라고요. 사실 다른 햄버거 브랜드에서 감자튀김을 먹으면 그냥 짜기만 하고 좀 눅눅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났는데 파이브가이즈 감자튀김은 상지에서 바로 직송으로 받아가지고 튀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버거랑 감자튀김이랑 다 너무 맛있는데 감자튀김이 특히 양도 많고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서 맥주랑 마시려고 따로 포장했습니다. 감자가 굉장히 맛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본사의 책임자분께서 Five Guys 버거 앤 프라이즈다. 프라이즈가 버거만큼 중요한 메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 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컬에서 굉장히 고생을 한 끝에 이제 적합한 품종의 감자를 수급해서 최상의 품질의 감자튀김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 완벽하게 원하는 감자튀김이에요. 이렇게 딱 짭짤하면서 감자튀김 좀 짭짤해 보이시잖아요. 짭짤하면서 안에 감자가 진짜 포슬포슬하고 엄청 부드러워요. 감자 진짜 맛있다. 강조해 달랐어. 근데 여기 감자튀김 맛있어요. 원래 먹어봤는데 미국에서 먹었다네요. 감자튀김 진짜 맛있어. 우와 감자가 대박인데? 우와. 아니 약간 안에 진짜 감자가 있어. 처음 만난 커플은 먹은 거 진짜 감자가 채워져 있다니까? 감자튀김 원래 감자죠. 아니야 완전 얇은 거는 감자 맛도 안 나. 약간 감자 방금 막 썰어가지고 막 튀겨가지고 바로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생감자라서 맛있네. 이게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드세요. 감자튀김은 저희 파이브 가이즈의 자랑 중 하나인데요. 오늘이 8월 9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8월 8일 바로 어제 포장된 감자를 오늘 매장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신선한 감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저희의 자랑 중 하나는 포테이토 보드의 감자가 어디서 오는지 원산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온 감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자의 원산지를 공개한다는 거의 의미는 저희가 감자튀김에 그만큼 자부심이 있고 고객님들에게 맛있고 신선한 감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Five Guys가 이제 생감자를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주로 재배가 된다고 들어서
직접 제가 한번 어떻게 감자가 캐지고 또 유통이 돼서 저희 식당에까지 오는지 그 과정을 직접 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말로만 듣던 피와 땀이 들어간다는 게 몸소 느껴졌던 게 이게 허리를 굽히고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따는 그 과정이 정말 피와 땀이 들어가서 이 농산품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느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직접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농부들이 직접 농사지은 순수 토종 감자를 저희가 직접 캐서 캐자마자 그날이나 또 다음날 정도에 저희 식당에 입고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엄청 신선하고 좋은 품질을 쓰고 있고 또 여기 농민들이랑 같이 상생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알고 있는 한 다른 이제 뭐 그 버거 브랜드나 그런 패스트푸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 냉동 감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생감자에서 오는 맛과 풍미, 식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인지하시고 또 즐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쓰는 프렌치 프라이는 감자를 튀겨서 냉동해서 들여오고 그러면 냉동 상태다 보니까 두 번 튀겨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먹겠죠. 그리고 냉동 상태에서 보통 바로 튀기는 게 아니라 한참 뒀다 튀기기 때문에 아무리 냉동도 오래되게 되면 식감이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국내 감자를 써서 핵감자를 하게 되면은 물론 감자 그 자체의 어떤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1년 내내 핵감자를 공급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감자는 우리나라가 쌀 때는 싸지만 비쌀 때는 뭐 다섯 배, 열 배까지 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국내에 쓰는 이 감자를 1년 내내 생산하면서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그 품질을 유지하면서 핵감자를 쓸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아, 이게 양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고객님들이 저희 파이브가이즈 감자를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고 저희도 많은 양의 감자를 제공해드리다 보니까 엄청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자를 조리할 때 타이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이머를 사용하면 어떤 감자는 오버쿡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감자는 언더쿡이 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고 매일 직접 조리하며 최적의 품질을 찾고 있습니다. 총 언더쿡, 오버쿡, 그리고 최고의 품질인 퍼펙트쿡의 예시를 직접 하나씩 조리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전 직원이 직접 무시 테스트라는 만져보는 테스트도 하고 먹어보는 테이스팅 테스트를 통해서 최상의 품질을 직접 찾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실 그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오후 시간에 이제 한번 시프트 직원들이 교대 근무를 하기 직전에 그 칼리브레이션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특히 감자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제 감자의 상태가 다르고 쿠킹해야 되는 시간과 뭐 핸들링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그 조리를 했을 때 가장 완벽한 프라이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모두가 모여서 그 평가하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프라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이고 그런 훈련들을 매일 반복하면서 완벽한 프라이를 모든 시즌에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좀 담배? 엄청 담배. 리스펙 주세요. 리스펙. 리더데. 시즈닝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짜? 너무 짜요. 지금 언더쿡이랑 파이 이게 퍼펙트쿡이잖아요. 퍼펙트쿡보다 언더쿡 색깔이 더 진하죠? 네. 파이널에 드랍을 더 한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희는 이제 감자를 처음에 먹고서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식감과 그 향과 맛이었기 때문에 감자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에가 정말 메쉬 포테이토처럼 부드러워요. 만져보면은 겉은 좀 단단하고 그리고 안쪽은 메쉬 포테이토처럼 포슬포슬하고 감자 맛이 굉장히 진하게 나는 그런 프라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이브 가이즈 이제 본사 직원분들하고 여러 가지 감자 튀김을 먹어보고 뭐 국내 또 다른 경쟁 브랜드들의 어떤 감자 튀김을 먹으면서
우리 감자를 따라올 수가 없어라는 이야기들 했을 때 사실 별로 공감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차이가 어디서 왔고 왜 있는지를 너무나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매장 방문하셔서 드셔보시고 공통적으로 주시는 피드백인 것 같아요. 감자튀김이 정말 다르고 맛있고 뭔가 만족스럽다. 그래서 꼭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브가이즈 감자를 저희 같이 찾아 헤매고 그리고 또 같이 여러 가지 튀겨보면서 정말 파이브가이즈의 감자는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정말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리 과정도 단순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그 과정들이 그 감자의 특성에 따라 맞춰낸 그들의 어떤 그 집중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쌓여있는 노하우들이 굉장히 좀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그런 감자라는 것들은 정말 마음을 담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것 그리고 준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브가이즈의 감자는 저의 진심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파이브가이즈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빕니다.